냄새. 어우 냄새. 바로 바로 유야 이거 바로 후 불면서 그냥. 오. 아. 오 육즙밥. 다 이겼다. 거기다 이걸 싸서 드시네. 저희는 싸서 먹어보자. 와. 여기 없나? 심하게 달지도 않고. 그렇다고 짜지도 않고. 이런 갈비는 처음 먹어봐요 선생님.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. 어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. 멋있다라고 뭐 왕해 그냥. 진짜 보셨어요? 어? 나 안 먹어봤지 이제 먹어야지. 먹나봐. 넣었을 때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알 거예요. 안 씹어도 와 나와요. 씻기 전에? 넣으면 넣는 순간. 이건 먹을게요. 안 씻고 와가 뭔지 딱 알게 될 거예요. 다 익어서. 일단 즙이. 와. 아 이거 나 이거. 아니 이 갈비에 도대체 뭘 넣으셨길래 이게 꿀떡꿀떡 잘 넣는 거 아니야? 뭐가 늘어? 꿀을 넣었죠. 그러니까 꿀떡을. 꿀을 넣었죠. 그러니까 꿀떡을. 꿀에다가 마. 아, 꿀 넣으셨다 진짜로? 꿀 마카로하고 꿀하고 섞어서 아진양념. 해가지고. 내가 먹은 떡갈비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. 네. 나도. 야, 와, 진짜 이거 떡갈비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소다리 무침하고 이거 내가 볼 때는 거의 1:1 대결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개판이야. 야. 지글지글 지글 지글지글 지글 지글지글 지글 지글지글 지글 지글 공대기를 보여야 되네. 지글지글 뭐야? 김치찌개인데 김치찌개인데 보리새우 보리새우 그 김치 아니 그건 김치찌개고 요게 보리새우 된장찌개. 와와와와 우와 야 이 냄새는 이겼다. 와우 우리나라 국민들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. 된장찌개 대 김치찌개. 근데 어느 집이든 항상 하나가 더 우세. 김치찌개를 더 잘하든지 된장을 이걸 판정을 해봐. 어떻게 날지. 찌개도 된장을 좀 풀어야지 맛있게 먹어. 김치찌개도요? 김치찌개도 이 색깔이. 아, 된장 색깔이 있네요, 김치찌개가. 이거 많이 땡기는 거 이것도 냄새가. 호박 있는 호박 있잖아요, 호박. 아까 땄잖아, 호박. 네. 그거 넣은 거예요. 저랑 은지원 씨랑 된장을 만드시고. 네. 전 개인적으로 된장찌개를 더 좋아해가지고. 된장찌개. 진짜 확 그 김치찌개 느낌 나게 보리새우가 들어간 된장찌개 처음 먹어. 이게 국물이니까 맞아요. 보리새우랑 같이 먹어야 돼요. 쌤이 아 이게 근데 만약에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된장찌개 먹어봐. 이게 뭐냐면 된장 새로운 된장찌개 맛이야. 오 진짜 시원한 맛이 들어갔어 그치? 뭐죠? 꽁합이에요. 보리새우. 보리새우 맛있는 이런 맛이네요. 보리새우가 이내 마지막에 한 맛은 보리새우야. 아, 여기 김치는 여기 가까이서 보니까 국자로 품고 있는데도 김치가 쭉쭉 끊어져요. 그렇지. 나 호불호를 해봐. 네. 안에서 봐서 그럼 요거는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묵은지가 좋으면 여기다가 뭐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돼지고기를 넣어도 되고. 아 그렇죠. 멸치 넣고 싶은 사람 멸치 넣어도 되고. 꽁치 또 넣고 싶은 사람은 뭐 그렇죠. 먹고 싶어서 그렇죠. 먹고. 선생님 뭘 선호하세요? 김치찌개. 저는 이제 그걸로 이제 멸치. 멸치. 뒷부리 같은 멸치. 김치찌개 왕은 멸치지. 아 김치 진짜. 아, 김치가 세운다. 녹아요 녹아. 선생님. 녹아요 녹아. 녹아. 와. 거기에 들어간 또. 총각김치는 더 호물호물하잖아요. 호물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지금 호물호물? 김치찌개 언제 아니 그냥 그 진정한 의미를. 야, 이게 뭐지?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뭘 모르겠어요. 찍은 또 머리 몰라도 개판이야. 야. 그런데 저것도 다 먹고 나면 저기다가 떡볶이
꿀떡, 이 오리지널 꿀떡이 뭐냐면 저기다 국수를 또 말아서.